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제가 한 여름 동안 카메라 앞에 안 섰습니다. 사실 여기 조명이 총 12개가 지금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놔도 땀이 뿔뿔 나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입추가 지났죠. 이제 가을이 가을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에어컨을 틀지 않고 창문만 열어도 선선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만에 카메라 앞에 한번 서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 그 발효식초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품질이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거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종균을 사용하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온도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만들었는데도 약간씩 뭔가 2% 부족한 거 또 조금 괜찮은 거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건 왜 그럴까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바로 이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아예 이번에 식초는 어떤 게 좋은 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건 조금 못합니다. 그 대신 가격은 좀 쌉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야기가 뭔가 아님 옛날에 이제 어떤 시어머님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장병에 긴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며느리 두 명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시어머님을 모셨는데 근데 이 큰 며느리는 항상 한약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어떨 때는 좀 양이 작았다가 어떨 때는 양이 좀 많았다가 들쑥날쑥해 가지고 시어머님이 언제나 불만이었죠. 근데 막내 며느리는 한약이 항상 일정합니다. 한약 그릇에 약을 타릴 때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막내 며느리를 늘 칭찬을 했죠. 쟤는 한약을 굉장히 정성있게 정확히 드리고 있다. 내가 쟤가 주는 한약만 먹으면 이상하게 기운이 나고 좋고 큰 며느리는 어떨 때는 양이 적었다가 어떨 때는 많아졌다가 저 정성의 질이 부족해가지고 쟤는 한약을 도대체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뒤에 알고 보니까 큰 며느리는 원래 이제 한약을 타릴 때 요즘은 이제 그 뭐 금강원이라든지 약 타려주는 데서 일정하게 딱 이렇게 타려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약탕기에다가 숯불을 가지고 약을 타렸죠. 이제 그러다 보면 옆으로 이제 조금 빠져나가기도 하고 한지 가지고 이제 약을 그 못 빠져나가고 이제 듣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뚜껑도 열어보고 막 이러는데 집안에서 한약 한번 타리고 나면 온데 한약 냄새가 날 정도로 이거 몇 시간을 호들갑을 떨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타리다 보면 어떨 때는 조금 진하게 타려져 가지고 양이 적을 수가 있고 어떨 때는 하다 보면 양이 좀 많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큰 며느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걸 정성껏 짜가지고 시어머님한테 이제 갖다 줬죠. 근데 작은 며느리는 약을 타리면서 만약에 어떨 때 약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부어버립니다. 수채꼬랑에 부어버리고 그리고 약이 좀 작잖아요. 물을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양이 일정하게 보이죠. 자, 누가 약을 정성껏 다렸습니까? 그렇죠. 큰 며느리가 약을 정성껏 다렸습니다. 좀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대로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오는 대로 어머님한테 갖다 준 거죠. 근데 작은 며느리는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물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이 들쑥날쑥하게 되죠. 자, 이 발효식초라는 거는 살아있는 미생물이 만듭니다. 실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전체에서 1%도 안 됩니다. 99%를 미생물이 거의 다 발효를 하게 되죠. 저희들은 이제 미생물이 지금 편안한가, 혹시 당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먹이가 좀 괜찮지 않은가, 춥지 않은가, 그것만 돌봐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이 미생물은 이런 온도를 좋아하니까 그런 걸 좀 맞춰주고, 저 미생물은 저런 온도를 좋아하니까 그것 좀 맞춰주고, 실제 사람이 하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똑같이 한대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뒤에 지금 발효하고 있는 그 미생물들이 나오죠.
그러면 요게 이제 요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 또 바닥에 있는 거하고 온도를 아무리 정밀하게 맞춘다 그래도 그게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게 어떨 때는 잘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위에 있는 게 잘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맨 밑에 있는 게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발효를 하더라도 저쪽에 끈은 좀 잘 되고 이쪽에 끈은 조금 못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까 작은 며느리처럼 그 제가 이제 작은 며느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막내 며느리처럼 조금 나쁘다 해가지고 거기다 물을 타버리고 조금 극하다 해가지고 설탕 타버리고 뭐 해서 타버리고. 이러면 그거는 제대로 된 발효 식초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식초를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조금 좋은 거는 약간 비싸게 받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조금 못한 거는 조금 싸게 받죠. 저희들이 평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1년 정도 이제 제대로 된 발효 식초를 만들 때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발효 식초를 만들 때 일단은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야 되죠. 아주 맛있는 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맛있는 식초가 됩니다. 맛있는 술이 되는 데는 물론 15일만 돼도 술이 되죠. 되는데 그래도 한 2, 3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기다리면 더 좋아요. 예, 그러면 넉넉 잡아 6개월 정도 놔두면 아주 술이 무르익죠. 우리가 잘 익은 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효는 잘 익어야 됩니다. 무르익어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습니다. 그래서 술이 맛있게 무르익고 난 뒤에 그걸 다시 식초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 식초로 딱 보내면 그 식초가 맛있습니다. 근데 술이 좀 비릿한데 식초로 보내버리면 그 식초가 조금 맛이 떨어지죠. 근데 저희들은 넉넉 잡아 한 6개월 정도 술이 되도록 놔둡니다. 그리고 식초도 또 넉넉 잡아 1년 정도, 6개월 정도 또 놔둡니다. 그러면 1년 정도 되면 굉장히 괜찮은 그런 발효 식초가 나오죠. 근데 이제 이걸 만들었다가 다 팔리는 게 아니죠. 어떨 때 보면 좀 못 팔리는 게 있습니다. 안 팔리는 게 있죠. 조금 재고가 처집니다. 그럼 그거는 내년까지 갑니다. 내년까지 가면 양이 싹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격을 한 배 반 내지 두 배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르익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맛이 좀 부드럽고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가격을 조금 더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모르면 돈을 넉넉하게 주라는 말이 있듯이 무조건 비싸게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4만 원짜리는 4만 원짜리니까 4만 원 받는 거고 6만 원짜리는 6만 원짜리니까 6만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왜 똑같은 발효 식초가 똑같은 생강 식초가 똑같은 아로니아 식초가 가격이 4만 원이냐 6만 원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은 한약 며느리, 한약 다리는 며느리, 큰 며느리와 막내 며느리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